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영화 한마디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Don't eat marshmallow yet.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20, 30대 젊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기개발서, 바로 매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본토 발음으로 매시멜로라 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30대 정말 갓 산 30 넘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물론 뭐 저는 뭐 그 당시에 직장생활 하고 있었고 뭐 나름대로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부족했죠. 집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책을 읽은 거죠.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30대, 20대 후반, 30대의 그 직장인들은 유혹하는, 주변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 진짜로. 술도 먹어야지, 뭐 놀고 싶지, 나이트도 가야 되지, 뭐 정말. 아, 거기에다 뭐 차도 좀 좋은 차 뽑고 싶고, 뭐 골프채도 좀 바꾸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명품 가방, 뭐 수트, 뭐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죠. 그러나 그 시기를 제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슬기롭게 절제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마시멜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뭐 간단합니다. 크게 뭐 복잡한 그런 책은 아니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백 명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 주면서, 네가 이거 15분만 참으면은 아저씨가 한 개 더 줄게, 이런 유혹을 가지고 나가죠. 그럼 방에 15분 동안 아이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정말 뭐 먹고 싶겠죠. 누구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먹은 애들이 있고 15분을 참아서 한 개 더 먹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0년 뒤에 추적 관찰했을 적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책에 보면은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 한 개를 상으로 더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 먹어치운 아이들은 10년 성장 과정을 상호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 그 자체였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과학이죠, 사실. 그만큼 절제를 했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 몸에 익은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합쳐봐야 2천만 명 안짝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뭐 1%가 뭡니까? 0.3%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이 노벨 경제학상의 42%와 억만장자의 32%를 다 차지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언급한 뭐 로스차일드 가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민족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왜? 절제와 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 토라 등의 뭐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읽으면서 절제된 삶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다는 거죠.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 하버드의 합격자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제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잘하게 된다는 거죠. 비단 성공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느냐 안 먹느냐. 누구나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장 먹느냐 나중에 더 크게 먹느냐 그 차이인 거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유혹은 성공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 호아킴 데 포사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드는 정말 간단하면서 소중한 지혜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절제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 스토리는 재력가인 조나단이 자기 운전기사 찰리를 충고하고 설득해서 그 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자기 개발을 하라. 궁극적으로 게으른 찰리를 변화시키라. 내 인생의 마시멜로를 위한 다섯 가지 계획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생각해보라. 두 번째,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적어도 다섯 가지 목표를 순차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적어라. 네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없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소한 것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 지은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힘이고 돈이고 성공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자기개발서 마시멜로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